아, 메이걸. 미국인 블라이던 선생은 양자 역학 과학자입니다. 1, 2년 전 호주 시드니에서 그들 일단의 과학자들은 염력을 주제로 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들은 나를 초청했지만 가지 못했고, 대신 정정학원에 8명을 파견하여 참가토록 하였습니다. 이틀 동안 열린 회의에서 그들의 발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 날 토론의 주제는 양자 역학의 최신 발견이 불교의 진리와 갈수록 가까워진다는 것이어서 우리는 매우 기뻤습니다. 둘째 날의 주제는 2012년의 재난에 대한 토론이었습니다. 블라이든 선생은 전 세계인들이 한 생각 돌리기를 희망하며 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첫째, 악을 버리고 선을 선양할 것. 기악 양선. 둘째, 삿됨을 고쳐 발음으로 돌아갈 것. 계사 기정. 마음을 단정하게 할 것. 단정 심념. 그는 이렇게만 한다면 고대 마야가 예언한 대재난도 해소할 뿐 아니라 지구 차원에서도 더욱 좋은 발전적 흐름을 갖게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것이 2년 전그 과학자들의 결론입니다. 양자 역학의 새로운 발견에 따르면 마음의 힘이 물질과 현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과학자들은 전심전력으로 증거를 채집하여 이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신 발견으로 현재 전위 과학이라 불립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의 완전한 승인이 없는 것을 전위 과학이라 부르기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들은 증거를 어디에서 찾을까요? 과학자들은 병이 위중한 이들과 암 환자, 말기 환자, 생존 기간이 1, 2개월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병원에서 밝힌 환자들에게서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 적지 않은 종교인들이 있는데, 과학자들은 특별히 이런 사람들을 찾습니다. 종교를 믿는 환자들이 병원의 치료 중단 선언을 듣게 되면 그들은 수명이 사형수처럼 며칠 남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병의 통증을 돌아보지 않을 뿐더러 이 병을 생각지도 않으며 좋다 나쁘다 하는 일체 생각도 없이 하느님이 천당에 데려다 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그가 병을 생각하지 않게 합니다. 이렇게 2, 3개월이 지나도 별일이 없어서 재검사를 해보니 병이 좋아졌습니다. 기적처럼 병이 나은 그들에게 어떤 치료법을 썼는지 물었습니다. 치료법은 없었습니다. 약을 먹거나 침을 맞거나 어떤 물건을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모든 게 정상으로 회복된 것은 자기라는 생각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환자들이 아공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환자의 마음이 자기 병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무아무심이 되어 공해진 까닭에 그의 병이 자연적으로 좋아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이 당신의 신체에 대해 좋고 나쁘다는 데 개념치 않으면 모든 것이 신체에 영양분을 주어 생명을 연장토록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신체의 병을 잊어버릴 때그 영양소가 단절되어 바이러스 세포가 죽을 것입니다. 그 과학자들은 현재 많은 경우에 이런 사례를 통해 마음의 힘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마음의 힘, 즉 심력을 사용하고 약과 침 등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자연적으로 바이러스 세포를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시키고 질병을 사라지게 합니다.
이 상황은 현재 세계의 많은 지역에 존재합니다. 몇 년 전 중국에서는 산서성의 작은 병원에서 40여 명의 암 환자들이 치료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온 후 오로지 아미타불 연불에 전념했는데 신체의 병과 통증이 이해 불가할 정도로 좋아져 40여 명 모두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병원은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해서 조사했지만 어떤 사정인지는 알 수 없었다고 과학자들이 설명했습니다. 이제 많은 과학이 염력의 비밀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염력의 능력이 매우 강력함을 발견하였습니다. 불경은 이를 특별히 중시하여 마음을 한 곳에 묶어두면 성취하지 못할 일이 없다. 제심일처 무사불판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음을 아미타불 한 곳에 온전히 집중하되 기타 모든 것에 주의를 돌리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과학적인 근거를 갖게 된 것입니다. 美国人，不是中国人，布莱登先生，这是量子力学家，啊，前年，两年前，在澳洲悉尼，他们一些科学家在那边开了一次会，啊，邀请我们学院派了8个人去参加。 他们会议是2天，啊，听他们的报告。第一天讨论的主题是量子最新的这些发现，跟佛法越来越近了，我们看得很欢喜。第二天主题就是讨论2012的灾难。啊，布莱登告诉大家。 希望全世界的人都能够回头。他提了3句话：第一个，弃恶扬善；第二个，改邪归正；第三个，端正心念。这玛雅预言的灾难就可以化解，不但能化解。 还会把地球带上更好的走向。这2年前，这些科学家们他们的结论，根据量子力学的新发现，念力可以改变物质现象。他们现在全心全力在收集证据。 支持这个理论，这是最新发现，现在称为前卫科学。全世界科学家没有完全承认，叫前卫科学，要找到足够的证据。他们从哪里找呢？他们找那个重病的病人，癌症、绝症医院的。 宣布他存活的期间只有1-2个月了，无法再治疗了。找这些人，这些人里面有不少信仰宗教的。他特别找这些信仰宗教的人，听到医院给他的宣布，他晓得寿命呢只有几天了。等于说是。 判了死刑了，他也不顾这个病痛，也不去想这个病，毫不好，通通不想了，天天做祈祷，求上帝带他到天堂去，他就这么一个念头，
不想病了。过了两三个月没事情，再去检查病好了。啊，问他用什么方法治疗？没有，没有治疗。啊，也没有吃药打针，也没有找什么东西，一切都正常，就是把自己忘掉了。我们这里讲的人空，他做到这一点了。啊，人空了，所以他的病就自然好了。啊，为什么呢？你念你的身体，不管念好念不好，你都是给养分给他，让他生命延长。你忘掉他的时候，他就是他这个养分断绝了。那个病毒的细胞就死了，就这么回事情。啊，他们现在找了很多很多这种案例来支持，啊，头一个就是用念力治疗这疾病，不需要用医药，啊，不需要打针吃药，啊，自然就是。并带着病毒的细胞啊，把它转恢复到正常健康，这病就没有了。啊，这种情形现在全世界很多地方都有。啊，在中国前几年，大家知道，有山西小院有40多人癌症病患被医院宣布，他们回家去之后专念阿弥陀佛，去念佛去了。啊，对于这个身体病什么病痛的，一概的不理会，啊，都好了，40多人都好了，啊，医院认为这是奇迹，啊，来调查，找不到，不知道怎么回事情，啊，科学家有解释，啊，所以现在很多科学转向研究念力的秘密。发现念力的能力非常强大，那佛经上对这个特别重视，智心一处，无事不办。我们今天智心一处，就放在阿弥陀佛这一处，其他的通通都不要理会，什么问题都能解决。啊，这今天有科学的根据啊。南无十方的救主梁素也得不南无阿弥陀佛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